근데 최민수 씨가 아버님한테 대한 마음이 좀 이렇게 마음을 닫았었던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. 예, 그치? 맞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주은 씨가 좀 다 풀어주셨어요? 아, 그게 사실은 그 제가 제 남편을 보면 너무 신기한 게 만약에 제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자라왔었다면 저는 완전히 달랐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남편만큼 착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. 아, 이런 말. 정말. 제가 나쁜 사람이 됐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래, 너무 나빠. 아니, 나쁜 사람. 오히려 저는 남편이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. 그래, 이 남자하고 처음에 살았을 때는 너무 싫어했거든요, 제가. 뭔 이런 인간이 다 있을까? 이런 생각했다. 그래서 제가 처음에 남편 만났을 때 너무 놀래가지고 그랬는데 이 남자가 제가 오히려 30년 동안 배웠어요. 아빠의 사랑, 엄마의 사랑. 그거를 받지도 못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원망이 없어요. 너무 다행이다. 진짜 너무 어떻게 그래요? 너무 다행이다. 원망이 없어요.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. 자기 어렸을 때 그 동부이촌동에 살면서 리버뷰 맨션 그래서 거기 아버님하고 어떻게 이제 살게 됐는데 거기에 차가 자가용 차 누가 이제 연예인이 왔다 그러면서 그럼 애들들이 와 가면 자기도 자기 아빠인지를 알면서도 아이들하고 막 같이 뛰어나갔대. 그러면서 연예인이다 자기도 같이. 자기 아빠인데. 그러면 아빠는 그 자기 아들인지 모르잖아. 그렇죠. 거기에 아이들이니까.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집으로 그냥 들어가실 거 아니야. 자기도 그 아빠를 볼 텐데 조금 있으면. 근데 바깥에서 똑같은 그 시청자의 그 느낌으로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. 참 특이하다. 그렇죠. 왜 우리 아빠는 내 옆에 없지? 이런 게 없이 그냥 그 분이 아빠야. 그리고 그때 아마 작은 어머니 김지미 씨하고도 같이 살았었고 한동안에 후암동에서 큰 집에서 그렇게 살았었던 그 기억이 있대요. 그 정원도 엄청 크고 집도 대단히 그 현관만 들어가도 대단했었대요. 그래도 아빠는 같이 아들이랑 놀아줘야 되고 사적인 그치. 관계를 못 누리는 거지. 근데 최민수 씨 자체가 아빠지. 그런 마음을 안 가졌대잖아. 그리워하지 않았어요. 그리워하지 그러니까 왜 안 나하고는 같이 안 있지? 왜 다른 아빠들과 이런 게 없었고 오히려 이게 자기 현실이라는 거를 그냥 받아주는 세상에 그러기 쉽지 않은 거야. 너무 짠하다.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그냥 받아줬어요. 그럼 그러기 쉽지 않은 거야. 그렇죠.